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와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정영환 목사님, 방송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남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라디오 또 C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주 기쁜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신문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새해에는 가정에 많은 복과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무궁히 발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방송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부터도 참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환 사장님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천 헤럴드가 1977년이니까 이제 2016년이니까 벌써 이제 39년이 됐네요. 네.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1977년에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으로 창립관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이런 언론사가 됐네요. 그래서는 신문은 1977년, 네. 39년째, 또 라디오는 1994년에 첫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2016년이 됐으니까 이제 22년이 되네요. 아하. TV는 2015년 10월 달에 개국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야말로 신문과 또 라디오와 또 TV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 언론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크리스천 헤럴드의 그런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방송이 22년이나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FM 방송했을 때부터니까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때부터 함께 해오셨죠, 우리 정연 사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근데 TV는 이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 예. 4개월 되신 거죠? 예, 개국하신지. 3개월, 만 3개월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아, 참 기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TV 쪽이나 또 인터넷 쪽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셋업이 잘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네. TV도 그렇고 네, 인터넷도 네.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참 불철주야 수고를 참 많이 하셨지요.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직원분들, 스태프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떻게 셋업을 해야 이 18.88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그 18.88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하고 있는 CHTV를 시청하시려면 일단 안테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중파 방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으로는 아직 하진 않지만 일단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중파 채널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채널은 18.88입니다. 18.88. 네, 네. 되게 이렇게 저희 18.88 말씀드리면 18.8하고 9 사이에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18.88. 8, 9, 10, 11, 12, 그 다음에 15 넘어서 88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 TV를 보시려면 18.88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거꾸로 20번 채널에서부터 하나를 내리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20번 채널부터. 네네. 실내나 옥외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네네. 혹시 TV가 잘 세팅이 안 돼서 보실 네. 수 없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네. 세팅이 참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해결을 해드리고 계시니까 저희 방송 보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거 잘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요 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13 지역번호고요. 213-353-0777 7이 세 번입니다. 네. 213-353-0777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3-353-0777입니다. 번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네, 근데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213-353-0777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또 직접 가서 안테나도 달아드리고 네,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CHTV 시청 가능한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TV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실 수 있는 지역은 억스나드부터 샌버나디노까지 네. 동해에서 서까지 그 정도 되고요. 어허. 그다음에 얼바인까지 네. 다음으로는 얼바인까지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얼바인에서도 네. 볼 수 있군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테나만 그렇죠. 있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네. 권역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그 chtv1888.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htv1888.org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오시면 네. 생방송으로도 인터넷을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오호. 다시 보기라는 걸 통해서 지나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역에 벗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멀리 해외에 계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다든지 하셔도 네, 네.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밖에 나와서 일하시다가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 시청하실 예.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휴대전화도 요새는 인터넷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휴대전화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참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정보에서부터 뭐 건강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말씀, 또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영화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CHTV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면은 세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영화를 비롯해서 보고 싶은 이런 명화 같은 것 이런 영화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상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운 고국에서 CBS하고
굿TV라고 하는 이런 대개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콘텐츠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것들도 모든 소식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24시간 방송하는 거죠? 예,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특별히 정말 저희들도 이제 교계 뉴스를 비롯해서 네, 교계 뉴스. 교계 뉴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생활 백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은데, 정말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목사님들의 이 복음 선포,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양, 그다음에 영화, 이거 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TV 생활 백화라든지, 그다음에 뉴스, 이런 이 보도 부분도 저희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3, 4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셋업이 됐는지 세팅이 됐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콘텐츠가 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참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정말 참 어떤 직업 생각이기보다는 정말 참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직원들은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은 직업정신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이런 좋은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배가 있으시잖아요. 예,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처음에서 이제 한 주일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게 직장 예배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가주에 기독교 TV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그 기독교 TV 방송과 좀 다른 점, 좀 차별화된 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남가주에 기독교 TV 24시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CTX하고 CGN이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CHTV 우리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케이블로만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한 이런 채널이 있는데 우리 CHTV는 아다시피 종합 언론사에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거다가 좀 다른 이런 점이 있죠. 그야말로 우리 남가주에서 우리 LA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독립권과 편성권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TV 사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로컬 방송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의 교회계 목사님들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아, 요즘에 참 한인 경제가 어렵고요. 정말 힘들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우리 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님이기도 하신데요. 너무나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추진력 있게 일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를 해주셨겠지만은요. 참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TV를 개국하게 되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TV 공중파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송에 참여한 지는 신문에 참여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처음에는 그 전혀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2005년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플루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도아노킹을 하면서 전도의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힘든 거에 비해서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넓게 그리고 멀리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신문을 접하게 되었고 또 저에게 또 기회가 오게 되어서 이렇게 방송 선교, 신문 선교, 그리고 TV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천 헤럴드가 CHTV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2015년도에 작년이죠. 정말 과연 개국이 가능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많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사실 TV 신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TV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인식 목사님께서 TV를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TV가 무엇인지를 몰라갖고 전파 계약만 하면 다 TV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온 힘을 다해서 전파 계약을 했더니 전파 계약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전부 다 보여줬으면 제가 기법할까봐 몇 달에 한 달에 예를 들면 하나씩만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것만 다 끝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네. 또 다음 것이 나오고 또 이것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음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다 알고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 바이 원으로 보여주셔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전부 반대했고 네. 이 일을 하겠다 이제 한번 같이 합심했던 분이 정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네, 네. 또 정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네.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시는 그런 중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의 그 심정 그리고 지금 2016년 새해 들어서 지금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달려왔는데 네. 그러면서 한 산 넘고 두 번째 산 넘고 세 번째 산 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방송을 우리가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산을 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네. 명령하신 것을 좀 가물가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전화 올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네. 그 재정적으로 초기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 비전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그 표어처럼 네. 더 멀리 더 많이라는 복음 표어 아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 모처럼 한인 교계의 자존심으로 세워진 이 남가주 최초의 방송으로서 교계와 협력해서 네.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보람된 사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터치가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선교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몇몇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 헤럴드 TV는, CHTV는 정말 참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16년 새해는 정말 참 모든 것들이 네. 합력하여 선을 잃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탁하는 것은 천사회원으로 매월 10불씩
네네. 후원해주는 이런 분들을 지금 천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하. 천사 회원이 되는 네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남과주 교계에서 같이 십시일반 동참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천사명의 네. 천사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미디어 사역에 그러니까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네. 어디로 그럼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헤럴드 대표 전화번호가 네. 213-353-077로 예, 0777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CHTV 시청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CHTV 18.88에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실내외 안테나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18.88이라는 공중파로 저희가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8.88 TV 셋업을 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또 chtv1888.org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네. chtv1888.org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의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멀리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요한 목사님, 최남수 본부장님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chtv1888.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환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머리에 꼭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는 작품을 마무리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 세베스찬 바하입니다. 원어 발음대로 하면 바흐 그러는데 제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바하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미사곡,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등 바하의 곡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하를 잘 알지만 바하가 한평생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말은 본래 원어의 뜻은 억압하다, 조이다, 꺽쇠를 죄다, 애워싸다 등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리를 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관가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주리를 틀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정말 주리를 트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해도 지나갑니다. 마라의 쓴물도 지나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위로의 장소 엘림도 지나갑니다. 광야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고난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 영원히 살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것은 저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영원한 것 같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은 지나갑니다.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누구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학생들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혹시 이렇게 평생 여드름이 나는 것은 아닌지 이 여드름이 상처로 흉터로 남지는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마에 난 여드름 때문에 무척 고민을 많이 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 선배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그 여학생은 얼굴이 빨개져서 선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것이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마치 자기가 짝사랑하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거리며 미호 선배 하며 달아났습니다. 짝사랑하는 선배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후 그 여학생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주문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여드름아 여드름아 이왕 이마에 도달할 바에는 아주 크게 왕 여드름이 솟아나려무나 그래서 그 선배가 내 사랑을 알게 하려무나. 여러분 고난요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길이와 고통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며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자꾸 되씹고 또 되씹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고난은 마치 눈덩어리처럼 커지고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망가뜨릴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근심이 그 걱정이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고난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같은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그런데 이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잘해 주실 줄 알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연말 연시에 참 큰 아픔들을 당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와 그 성회를 열면서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김막순 권사님이 또 하나님 품에 안겼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손주 희준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손주 희준이의 그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숨쉬기가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제 댁에 가서 보니까 정말 숨 한 번 쉬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닥터서한테 전화했더니 닥터서가 빨리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라고 해서 이제 입원시키고 이제 권사님 절차를 받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2시 10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데 보니까 새벽 2시 30분쯤 되었습니다.
계용이가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빠, 지금 희주인이가 생명이 위독하대. 그야말로 10분, 20분 잠든 사이였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래,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내려가 볼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보니 아이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새벽 5시 반쯤 우리 손자 희준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김 권사님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우리 화평성교회가 아마 크게 충격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30년을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어른이었는데 그래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감기 몸살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희준이를 잃고 힘들어하면서도 아들 며느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 희성에게 매달리는데 희성이조차 32주에 출산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아이처럼 건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희성이는요 32주 만에 태어나서 지금도 35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이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자기 페이스대로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희성이가 힘들 때마다 개웅이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희준이를 데려갔으면 희성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왜 희성이까지 이렇게 약한 거야? 하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말 이럴까요? 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그 잘하시는 사랑의 국밥 온 성도들에게 대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힘든 일이었나요? 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젊은 내외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걸까요?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롭고 심오한 것이 없어요. 인류의 많은 학자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깊이를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항의를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광이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고난은요 이처럼 풀리지 않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만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쳐다보고 고난에 묶여서 고통당하지 말고 고난에서 눈을 떼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장로님 나고 휴지 좀 조금 갖다 주실래? 나 휴지를 안 가져왔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한 번은요 왕궁에다가 이제 순금을 대고 있는 대장간에 들려서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대장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하, 금 속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금을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에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란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병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게도 하시고요, 하게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안타까운 이별도 하게 하시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을 닫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니슨의 시집 용광로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쇠붙이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쇠붙이를 용광로 속에 벌겋게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고는 찬물에 잠굽니다. 그러면 쇠붙이는 지직 소리를 내며 뿌연 수증기를 품으며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달구고 다시 두들겨 패고 다시 달구고 다시 두들겨 패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격을 만드는 것과 연관시켜 보십시다. 타오르는 공포에 우리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매로 두들겨 팹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물에 담구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까지, 녹록해질 때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엄청스러운 지독하리만큼 힘든 그 고난을 받으며 오히려 그 고난의 심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돼지처럼 살이 쪄서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뒹구는 그 동물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룩한 인격체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체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인격 형성이 형통보다 여러분이 오늘 올 새해 그렇게 요구했던 물질적 축복보다 건강의 축복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이란 술을 놓는 천의 뒷면과 같다. 목사이다 보니까는 저는 양복이 늘 곤색이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근데 참 잘 빠졌어요. 키는 짤짤막하고 작지만은 옷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뒤집어 가지고 잠시 보면은 그 속안은 그야말로 난리밥서 야단법서 억만진창입니다. 그 안에는 매듭도 많고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제 양복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비싸게 준 옷도 살짝 안에를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뒷자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뒷면이 있기 때문에 옷이 날개처럼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뒷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도무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며 잠자는 자들을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있는 자들을 돌이킬 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에 대시고 김 목사야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소리치십니다. 영혼의 잠을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소리치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여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요. 그리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안을 떠서 밝은 눈으로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 더욱 힘이 듭니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 나섰어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홍해 앞에서 기도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불렀죠?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60만 아니 200만 명이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 앞에는 철옹성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에 만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가는 이 새해에도 여전히 고난은 오고요. 여러분의 삶에 손해도 나고요. 질고도 있고요. 사업이 힘들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새해에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디뎠다면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전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버텨내십시오.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지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순결해지는 시간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당신이 고난받을 때 팔짱만 끼고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운디드힐러 고난받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였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참 힘들어요. 이민생활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프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깜깜하잖아요. 때로는 죄송스러운 표현이면 차라리 팍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 다 이미 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늘 얘기하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캐릭터,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그 시험과 환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참고 견딜 때 마치 용광로에서 금강석이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단련함으로써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나고 그 나쁜 성격, 그 성품이 정화되어지고 마침내 그 인격이 성화되어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고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기를 넘으십시다. 그러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Only the healer, 고난받으신 치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한해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한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신나게 시작하는 이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밸리 블루버드 엘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엠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